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5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여기는 소벽산 들머리 중 한 곳이죠. 중령탐방센터 앞입니다. 소벽산을 여러 번 와서 올해는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오게 됐습니다. 중령에는 새벽 1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거의 만차 상태더라고요. 저희처럼 새벽에 시작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대피소에서 주무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박으로 오는 산악회가 보통 3시쯤 도착해서 산행을 시작하죠. 이때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기다렸다가 5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한가한 모습이죠. 그런데 연화봉부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요. 비로봉 정상은 인증샷 줄이 30m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소벽산은 들무리가 여러 곳에 있고 대부분 어이곡이나 중령에서 시작하죠. 저희도 중령에서 시작해서 정상과 금망봉, 상월봉을 넘어서 어이곡으로 하산했고요. 거리가 22km 정도 되니까 비교적 긴 거리를 할 수 있는데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보통 9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또 짧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오를 수 있고요. 물론 겨울철은 얘기가 좀 다르겠죠. 아무리 편해도 이 중령도 그렇고 어이곡 구간도 상당히 지루합니다. 천문대도 돌아보면서 여러분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올해가 사상 최고였다고 하죠? 이제부터 소벽산철 쪽을 만나게 됩니다. 연화봉 주변 풍경인데요. 정말 철쭉이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숲속에도 철쭉이 가득했는데 연초로 숲과 어울려서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소벽산은 코스가 복잡하지 않고 일단 능선에 올라서면 크게 어려운 구간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꽃도 좋고 숲도 이렇게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날씨였죠. 오후엔 비도 내려서 예쁜 모습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텐데요. 그래도 철쭉 풍경도 너무 좋았고요.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으로 담은 소벽산 철쭉 풍경입니다.
오늘 푸른 것 같아요. 황매산에서 너무 아깝게 철쭉이 시들었는데 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봅니다. 비로봉 오르는 길입니다. 제일 연화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소백산에서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리산 연화성경처럼 비로성경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죠. 작년 새벽에 올랐을 때는 저 길에 아무도 없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사람이 꽤 있죠. 물론 지금 시간이면 사람이 있을 시간이기는 합니다. 작년 5월 28일 모습입니다. 꽃이 거의 없죠. 풍성하고 싱싱하게 개화된 올해 모습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후 1시부터 비예보가 있었는데요. 11시 정도 되니까 구름도 밀려오고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올랐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인증하려는 줄이 30-4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국에서 중룡으로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모처럼 콩나물버스를 경험했습니다. 20년째 이 버스를 운행 중인 승무원님께서는 어이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운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군만봉 철쭉을 만나봐야 되겠죠? 운무가 올라오면서 철쭉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는데요. 햇빛이 반짝이고 맑은 날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금망봉으로 갈수록 철쭉이 더 풍성하고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이쪽으로 먼저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연화봉 갈 때쯤 비를 맞았겠죠? 그래도 금망봉 철쭉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야생화도 정말 좋습니다. 금망봉 주변은 꽃이 완전히 만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좋죠? 소백산에서 이렇게 완벽한 철쭉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금망봉을 지나는 1시 무렵부터 정말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흐려지기는 해도 이렇게 몽환적인 풍경 속에 있다 보니까 서두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많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서 그런지 둘러보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었죠? 모두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소복산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특히 바토코라님도 두 번째 만났고요.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날 이곳에 오르신 것 같았습니다. 모두 만났으면 좋았는데 뭐 산 사람들은 언젠가는 산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제 늦은 메기로 향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핏방울을 머금은 숲이 더 초록해진 것 같습니다. 늦은 메기 갈림길입니다. 직진하면 대강길인 고추장 방향이고요. 저희는 왼쪽 어이곡으로 내려갑니다. 어이곡까지 이정표에는 5km로 되어 있는데 GPS상 거리는 약 6k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한 길이죠. 반대편 중릉에서 여러분까지 7km는 시멘트길이라서 조금 편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아쉬운 듯 하지만 너무나 좋았던 소백산 철쭉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